오늘은 뭐할 거냐면 파인애플을 이제 심어 볼 건데, 일단 파인애플은 이런 파인애플이 있고 이런 파인애플이 있는데, 이거는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아, 그 이제 까고 남아서 세일해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이제 파인애플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지금 약간 물을 먹은 상태인 것 같이 희마리가 없는 파인애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많이 깠는데도 희마리가 하나도 없죠. 이건 이미 상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마치 물 먹은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까보면 이게 이제 심어도 낫지 않은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심는 건 아니고 이걸 말리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면 이게 말라 죽게 생겼으면 그때 심으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세일에서 팔아서 갖고 온 건데 물이 먹어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썩어 있는 상태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잘못쓸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제 말려서 심으려고 하고, 이건 너무 심해서 이제 버려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말려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동네 시장에서 이제 아저씨들 까고 남은 거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까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뭐지? 뭐라 잎사귀가 있고, 잎사귀를 이렇게 들어보면 순서대로 깔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다음 걸 하고 이렇게 돌아서 까고, 그다음에 다음 걸 돌아서 까고, 이렇게 하면 쉽게 까져요. 그러니까 어렵게 뭐 까다가 손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까지는 깔 필요 없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아주 이렇게 쉽게 까지니까 되고, 이거는 많이 까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걱정하는데 많이 까셔도 상관없고 이 정도 위에까지 까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키우시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니까 하는데, 이거를 많이 까도 상관이 없는 게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순이 이 위에서 순이 새로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까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많이 까면 안 되겠죠? 원래는 여기까지 이제 위에까지 까셔도 상관없어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나오니까 뭐 그런 거 보시고 까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말라 죽을 정도로 비틀어지고 한 3, 4일, 5일 정도 지나면 이게 수축돼요. 말라서 약간 말라서 희마리가 없이 되고 여기 이제 심이 몇 개씩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죽을 뜨끔 말끔할 때 그때 심는 거예요. 너무 말라 비틀어져도 안 되고, 반대로 수분이 조금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흙은 코코넛 그 심는 흙이 따로 있어요. 그런 흙에다가 이제 심으셔야 되고, 그냥 우리나라 마사토나 그냥 그 뭐지? 황토흙에 심으시면 안 돼요. 그물 빠짐이 다르니까 안 되고 흙도 맛이 틀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코넛 같은 거 심는 흙이 따로 팔아요. 이렇게 좀어 뭐랄까 그 뿌리가 있고 흙이 있고 막 그런 흙이 있는데 지렁이가 막 있죠. 뭐 그런 이렇게 뽀송뽀송한 흙이라고 할까, 그런 흙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상한 거는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기가 흔들흔들해요. 지금은 이 상태는 괜찮은데 이런 거 보면 막 이런 게막 흐물흐물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심으나 마나 죽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심는다고 해서 100%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은 5개, 6개 심어도 하나 될까 말까? 8개 심어도 하나 될까 말까니까 뭐 이렇게 딱 심었다고 난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심었다고 해도 이제 물 관리나 햇볕 관리를 잘 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는 100% 죽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겨울에는 이제 안 되고 안에다 들여놔야 되고 LED 식물 전용 LED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비춰 주셔야 될 거예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에 그림자가 많이 지잖아요. 햇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요번 여름에 키워서 성공을 했긴 했는데 여름에 키워서 성공을 한것 같아요. 햇빛이 많이 내릴 때그 햇빛 쬐는 쪽으로 이렇게 놨더니 이제 되더라고요. 창문 항상 열어서 바람이 통하게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키우셨어요. 제가 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겨울엔 이제 안쪽을 들여놓고 LED를 이렇게 쬐주고 그래야죠. 여름에도 이제 햇빛이 부족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LED, 식물 전용 LED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식물 전용 LED는 시중에서 뭐 3만원, 5만원 뭐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없어서 아직 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날 때는 이제 사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레일 이렇게 길게 바로 돼 있는 길게 돼 있는 LED가 있고 전구 모양의 LED가 있는데 뭐 어떤 게 좋은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사 봐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바로 돼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설치가 좀 애매해서 전구 방식은 기존에 있는 전구를 빼고 이렇게 끼면 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LED 그 뭐지? 그 핀이 아니라 전구가 조금 작아서 이제 잘 될지 안 될지 좀 금방 타버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별거 없고 구매 사이트는 네이버나 그런 데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면 해외 직구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